그렇게 며칠 후 약속대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언니, 나 바나나 맛도요. 딸기 맛도요. 아, 그래, 그래. 초코맛도 있어. 됐지? 자. 시원하게 우유를 종류별로 들이켜고 난 뒤 목욕을 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는 공숙씨와 공주. 저녁때라 사람이 별로 없는 목욕탕을 공주는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언니를 따라 사우나에 들어가 땀도 쭉 뺐습니다. 그리고 공숙씨가 때를 밀고 있는 사이 욕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공주. 이리와, 수영 그만하고 얼른 이리와. 때 밀어줄게. 엄마 됐네, 엄마. 언니, 그럼 나 머리 지압해줘. 지압해주면 목욕 할 거야? 응. 알았어, 뒤돌아봐. 아, 얘가 뭐 지압을 하네. 하지만 여전히 목욕은 뒷전인 공주. 아, 거봐, 조심 좀 하지. 나가서 면봉으로 물 닦고 와. 그런데 잠시 후, 아무리 기다려도 공주가 오질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이라도 난 건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는데 어떡해? 놀랍게도 물에 빠져 사람들에 의해 구조된 공주. 하지만 공주는 숨을 거둔 뒤였는데, 자 그렇다면 공주가 물에 빠져 사망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순조롭게 지나갔는데 세 번째 문제 이거 아주 대단하네요. 공주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사망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놀라우는 구멍. 그래, 그거. 그죠? 뒤에서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받고 막 이러는데 그런 구멍에다 애가 손을 넣은 거야. 근데 그 손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에? 물이 나오는데 왜 빨려 들어가? 그건 아니에요. 머리로? 그건 아니에요. 아니, 언제 봤다고 사람을 쳐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다 손을 넣은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수건 같은 게 낀 거예요. 아, 저 같이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요. 진짜 좋은 발견을 했어요. 마사지 물이잖아. 네. 근데 얘가 지금 머리가 두통이어서 머리 주물러 달라고 그랬지. 네. 그래서 거기다 손을 넣은 게 아니라 머리를 갖다 댄 거야. 머리카락 낀 거. 그래서 머리카락. 아, 이 마사지에다 머리를 갖다, 머리 아프니까. 전 그냥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아. 머리를 갖다 댄 거지. 그게 직사하는 거지. 그치. 어떻게 생각해요? 잠시만. 정답은요. 물이 빠지는 구멍에 머리카락이 낀 거예요. 그렇지. 아니, 끼는 건 뭐 빠지는 거인 것 같아. 그걸 하시죠. 뭐, 흥건하죠? 나 어디다 붙이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위기 탈출 최초다. 뒤로 확인해. 죽느냐 사느냐. 정답은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귀에 들어간 물을 빼기 위해 면봉으로 귀 속을 닦아낸 뒤 수영을 하고 싶었던 공주는 언니의 눈을 피해 냉탕으로 향하는데 마침 청소를 하기 위해 뽑아놓았던 배수구 막에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냉탕에 들어가 놀았고 호기심에 물 속으로 머리를 넣고 잠수를 하는 순간 물을 빨아들이는 배수구의 오른쪽 팔이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살이 끼면서 강해진 수압에 공주의 팔은 끝까지 빨려 들어갔고 냉탕의 수심은 공주의 키보다도 낮은 80cm에 불과했지만 팔이 낀 채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아무도 모르게 물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배수구는 물의 순환을 위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목욕탕 욕조에는 반드시 이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순환을 위해 설치된 이 배수구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로 2006년 10살 이 모양이 욕조 배수구에 왼팔이 끼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엄마와 함께 찜질방에 간 11살 남 모양도 욕조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데요.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 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2011년에는 9살 남자아이가 목욕탕의 배수구에 대퇴부가 압착돼 부상을 입는 등 배수구로 인한 어린이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